근데 도대체 교육감 후보가 누구야? 누가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죠.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해서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보고서 결정하기가 참 어수선합니다. 저희 신분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살짝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말 강주 교육을 책임질 만한 후보가 지금까지는 정책을 저희가 이제 비유해볼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바람은 그래도 학교 애들이 공부할 시기가 있는데 너무 공부를 안 시키니까 타 지역 친구들하고 애들을 보면 우리의 강진 아이들이 큰 시험을 되게 무서워해요. 예전에는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잘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험만 돌아오면 애들이 없던 장염도 생기고 그런다더라고요. 내 자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적 경쟁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제 좋은 대학 이른바 를 꼭 가야 된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것은 교육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고 학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살짝 교육감 선거는 조금 더 교육 쪽에 훨씬 많이 붙어있는 어린 학생들도 투표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 어떤 당의 느낌이 나는 듯한 보기에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까지도 해요. 또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런 뭐 시험 제도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내 자식만큼은 그래도 인류로 보내고 싶고 인류로 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그것이 현실에 다 와닿지 않으니까 좀 교육 행정에 조금 좀 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이런 그런 마음입니다. 교육감 후보님들 지금 요새 학교 폭력이 많이 이슈화 되고 문제화 되고 있는데 저희 광주만큼은 학교 폭력 없는 그런 교육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을 바탕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정말 광주 교육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나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변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안 바뀌는 거가 교육이라고 했어요. 교실이 안 바뀌는. 혁신하고 바뀔 수 있는 걸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이 바라는 인재상을 나오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말로만 이런 인재상을 할 뿐이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